7단계. 이제 이런 거 다 했고. 자, 개츠비가 읽어드린 걸 하나하나를 그냥 노드라고 합니다. 파일 노드가 있는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일 노드를 개츠비 트랜스포 샤프라고 해서 이미지 샤프 노브, 샤프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샵이 이게 그거예요. 그 이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고 크롭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얘를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원문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블로그 리스트가 있다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블로그 리스트에다가 앞에다가 이게 글을 쓰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뭐냐 앞에다가 썸네일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썸네일 이미지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큰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히로 이미지. 근데 HTML을 이용해서 그 큰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이미지를 작게 보여준다고 해서 용량이 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땐 여러분이 뭐예요? 포토샵 들어가서 크롭하고 다시 올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네 샵인데 개츠비 트랜스폼 샵은 뭐냐면은 파일 로드를 얘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설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설치를 해야겠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쿼리를 한번 날려볼게요. 이게 되면 된 거예요. 이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GraphQL에서 원래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지금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설치 중이니까 안 되겠죠. 이거 컨트롤 C 누를게요. 컨트롤 C 누르고 네 가끔 설치 안 되면은 돌아가고 있는 서버를 끄세요.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클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당연히 껐다 켜야겠죠. 껐다 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개츠비 이미지 프로세싱 잘 하고 있네. 해볼까요 이제? 자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없는 거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는 여기 나왔었는데 이제 안 뜨죠. 실행을 딱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여기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성공입니다.